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온도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눈쟁이 문제 해결소를 눈쟁이에게, 눈쟁이가 눈쟁이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내일 눈쟁 PC방 컨텐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일 PC방 오시는 분들은 T1 발로란트 팀의 두 분, 사야 플레이어님이랑 이번에 발로란트 팀에 새로 합류를 하게 된 이주님, 이렇게 두 분이 오시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곳, 이제 눈쟁 PC방을 운영하면서 제 메인 자리로 사용을 하고 있는 PC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방송 시스템이 최근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두번 정도 아예 프리징이 생기면서 강제로 껐다 켜는 경우가 있었었고, 제가 실사용하는데도 뭔가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 이거 워낙 다른 거할게 많다 보니까 컴퓨터에 큰 신경을 못 썼어요. 아, 뭐 알아서 잘 되겠지. 왜냐? PC를 케이스를 옮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손출 컴퓨터를.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일단 그냥 사용하면서 생겼던 문제는 수냉컬러 상단에 놓아놓은 이제 3열 수냉쿨러에서 팬 하나가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를 그냥 빼놨어요. 그래서 두 개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케이스 내부 발열이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옆판도 열어놨거든요. 램온도가 한 60도까지 올라가고 SSD 쪽 온도가 막 80도, 90도까지 막 올라갔었거든요. 옆판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온도가 진짜 소포만 떨어졌죠. 해소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조립한 존스볼 D31 이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케이스 내부에 팬이 달려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구매를 해서 쓰라고 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에이 뭐 송출컴 정도 발열인데 충분히 커버 되겠지라고 생각한 저의 안일한 실수가 이슈가 됐다. 이 송출컴의 팬을 전부 다 갈아주려고 합니다. 아따야마. 그 나름 위에서 사용해서 그런지 먼지 뭐 딱히 없어요. 팬을 추가로 장착할 공간이 여기 뒤에, 그리고 팬세 개를 같이 바꿀 거고요. 하단에 얘가 팬을 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단에 팬을 하나, 둘, 세 개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리고 정면에 여기에 팬 하나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근데 사실 여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공기 흐름을 방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쿨링이 밑에서 위로 하는 팬이 주력 쿨링이라서 정면에서 이쪽 흡입하는 거는 크게 중요할까 싶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파워 달린 게한칸 위쪽으로 올라가야 아마 여기 전면 팬이 장착하기가 쉬울 텐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 먼저 떼냅시다. 사실 먼지가 팬이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는 뭐 먼지 쌓이지도 않았네. 글카 쪽은 이게 뭐 하드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진짜 먼지가 하나도 안 쌓였네. 그래서 이 NGXT 번들 팬을 갖다 버리고, 이제 장착을 해줄 제품은 짜라란 아텍팬입니다. 원래 P12 팬을 제가 애용을 했었죠. 근데 거기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하나는 ARGB 버전으로, 이제 RGB가 들어간 버전. 거기에 맥스라고 이제 아예 구성이 완전히 바뀐 제품으로 총두 개가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은 아텍 P12랑 거의 바뀐 게 없거든요, 옛날 가격이랑. 그래서 이 친구로 제가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팬 고를 때 고민을 했던 거는, 아, 선정리 조금만 더 쉽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아예 모듈로 이렇게 탁착착착 하는 뭐 리안리 유니펜이라든지 막 이런 걸 사용할까 했었는데, 걔들 성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조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사용을 뭐 1년 뭐 이렇게 할 거면은 그뭐 조립 몇 시간 더 힘든 거야.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퍼포먼스를 위해서 골랐고요. 가격도 솔직히 한몫합니다. 요거 지금 팬몇개 있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기준으로 구매를 했는데, 혹시라도 불량이 올까봐 10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아, 당연히 제품 구하는 건 오버시스템에서 제품을 구했고요. 박스 포장이 이런 식으로 옵니다. 부형 버전은 이거를 팬끼리 이어가지고 전력 공급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PST 붙은 게 아마 그 연결되는 거일 텐데, 이 친구는 맥스로 바뀌는 게 그런 걸로 아예 사라졌습니다. 블레이드 생긴 건 비슷한데 지금 단단함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기존 P12에 비해서. 약간 녹투아 펜 같은 느낌을 좀 만지는 느낌이에요. 블레이드 겉에 이 동그란 거를 같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음적인 부분도 잡아주고 성능도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이 됐더라고요. 겉에 외부 프레임도 좀더 단단해지고, 이 안에 팬도 훨씬 더 두께가 두꺼워진 걸로 보입니다. 약간 곡률도 좀 달라진 것 같고 품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겉에 이제 고무 마감도 돼 있고, 전력은 12V 0.29A 소모를 하고요. 3.3W 그 정도쯤 되겠네. 아, 이 친구는 이전 제품에 비해서 연결이 없기 때문에 팬컨을 무조건 써야 돼요. 왜냐면 팬을 많이 달 거잖아요. 이 케이스 ITX라서 옷이 뭐달 때도 몇 군데 없거든요. 원래 옛날에는 제가 딥쿨 거 많이 썼는데 요즘에 뭐 이것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팬컨 이거 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추가 전력 받아가지고 이제 나머지 팬들 원활하게 공급하고 하나로 퉁치게 만드는 거. USB 허브 있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서멀라이트 거 TL 팬 허브 컨트롤러 리비전 A라는 제품이고요. 요게 이제 팬이 여기 하나가 들어와서 이제 총 10개가 되고 여기 빨간색이 있는 게 팬 속도 같은 게 보이는 그 친구겠죠. 그래서 총 10개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팬컨 하나만 물리면 이제 만사 오케이다. 꽂았어. 이대로 닫기만 하면 돼요. 이거 정리할 필요 없어. 내 컴퓨터는 정리하는 거 아니라고 배웠어. 대충 잘 닫으면 닫히지 않을까? 뒷판이라는 거는 원래 가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오, 됐다. 안 보이면 된 거예요. 전면에서 안 보이면 돼. 우, 완성. 뭔가 엄청 가득 차게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서 시스템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온도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눈쟁 문제 해결소를 눈쟁이에게 눈쟁이가 눈쟁이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프로세서를 필요 없는 걸 싸그리 다 끌 건데 뭐 이거 OBS도 꺼질 거라 아마 연호카로 돌리고 Meanwhile 아 불스가 떴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진 거 보세요. 이게 온도뿐만 아니라 바이오스 세팅이 뭐가 오버클럭이 돼 있나? 이 친구를 딱히 뭘 안 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예 그냥 초기화를 해보고 진짜 완전 순정. 다시 켰고요. 오 버틴다? 여기 화면은 끊긴 거 같은데? 멈췄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멈췄어요. 팬은 최대로! 아니 바이오스 순정 상태에서도 멈추는 거면은 뭐가 문제가 있긴 한가 보네요. 바이오스 설정을 조금 만져야겠네요. 일단은 멈추는 주력 이유는 메모리 저는 이제 그쪽 관련인 줄 알았는데 CPU 발열로 인해서 특정 온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이제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아 전력 제한이 다 풀려있네요. 이거 순정이 다 풀려있네 이 바이오스가. 비싼 보드라 그런가?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면 전력 제한을 200W 걸었죠. 77도 나오고요. 클럭이 이제 4.5GHz 피코가 46배수에서 45배수 뭐 47배수 왔다 갔다 하고 2코가 36배수 정도 230W 정도까지 제약 커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뭐야 왜 멈추는 거야. 아니 전력 제한 걸었는데 왜 멈추는데 온도가 문제가 없는데 CPU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난 이제 보수적으로 가기로 했다. 전력 제한을 걸고 들어봅시다. 하느님 제발! 제발! 전력 소모가 어느 이상 되면 이게 이슈가 지금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발열이 어느 이상 생기면서 컴퓨터가 터져버린다. 제 전력 제한을 아까 200W로 걸었을 때는 80도 정도 나오면서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논케이 CPU 쓰는 것 마냥 아예 전력 제한을 낮춰버렸다. 물론 걔들은 이제 뭐 한 75W긴 하지만 150W 정도로 줄였다. 어차피 송출컴이라서 안정성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안 터지는 게 100만 배 중요해서 150W로 4.1에서 4.3 P코어가 E코어는 3.3 이슈 는 크게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나머지에서 이슈 생기는 게 아니고 이 CPU가 이제 12900K 제가 이게 메인에 원래 옛날에 썼던 거라서 그리고 이 컴퓨터에서도 오래 잘 썼기 때문에 불량이 지금 터지기는 솔직히 어렵긴 한데 사용하다가 이슈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메인보드가 이슈가 생겼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제 전력 소모가 일정 이상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애초에 그 원인이 되는 걸 없애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CPU를 교체를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귀찮아요. 저 지금 그냥 그 원인이 될 만한 상황 자체 체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 CPU 사용률이 지금 아까에 비해서 조금 뛰긴 했습니다.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도 클럭 자체가 낮아졌다 보니까 아까 전에 100% 로드율을 걸었을 때는 CPU 클럭 저하가 일어났는데 제가 지금 실사로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그 정도까지 전력 소모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방송하고 막 여러 개 켜놓는다고 해도 CPU 사용률을 해도 50%를 채 안 먹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먹을 일은 잘 없어가지고 클럭 저하가 실제로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는 이슈가 생겼지만 이게 전력 소모가 기준이 아니고 온도가 기준인 것 같아요. CPU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슈가 생기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뭐 따로 AS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CPU 불량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저 CPU를 빼가지고 다른 보드에 꽂아서까지 로드를 걸었는데 똑같이 이슈가 생긴다. 근데 인텔 원래 이슈 생기면 안 돼요. 로드를 걸어도 컴퓨터 안 꺼지거든요. 순정이면 알아서 클럭 저하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PC 나중에 한번 꼽아서 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 봤을 때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되긴 한 것 같다. 안 꺼지고 잘 쓰면 그게 문제 해결된 거죠. 지금 10월 18일입니다. 아, 그때 제가 컴퓨터 수립하면서 했던 마지막 작업이 전력 제한이었었는데 전력 제한 걸고 그래도 실사에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실사하면서 방송이 두 번이나 터졌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CPU 이슈가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CPU를 바꾼 상태입니다. 12900KF죠? 그때 K가 아니고 아예 다른 제품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지금 바꾸면서 BW100 사용해서 CPU 소켓 청소도 싹 한 상태인데 OCST 지금 돌리고 있는데 아무런 이슈가 없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순정 상태 그대로 돌렸고요. 215W 정도에서 제한이 걸렸고 조금씩 커브가 안 돼서 좀 올라가기 시작하긴 하네요. 클럭 같은 경우는 B코어가 4.3 정도 그리고 E코어가 3.3 정도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CPU 온도는 사실 전력 제한이 215 걸려 있으니까 크게 뭐 더 90도 가량 넘어서는 올라가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이 정도까지 전력 소모를 할 일이 없어요. 실사를 하면 사실 지금 바꾸고 나서 OCST 켜도 전혀 이슈가 없는 걸 보면 CPU 불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제가 CPU 불량 같은 경우는 제품을 보통 처음 사고 사용했을 때 생긴 적은 있었는데 12900K 이 친구 제 메인 PC 게임 PC로도 장기간 사용을 했었고 이 송출 바꾸고서도 꽤나 사용을 했었는데 2년 그 정도 쓰지 않았나? 썼는데 생긴 거는 굉장히 희한한 증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다 인텔 CPU가 중간에 고장난 게 뚜딴 거 빼고는 순정 상태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뭐 저 소켓에 장착하면서 뭐 이슈가 생겼었거나 그동안 문제가 안 생긴 거 보면 그런 이슈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다른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도 이슈가 있으면 AS를 나중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피엔딩 너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CPU를 바꾸고 해결이 되다니 혹시나 여러분도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부품을 다 의심해보는 걸로 그러면 여기까지 눈중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 본인이 영상 재밌네. 가만히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이제 버니님 영상 보는 거거든요.